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장이 건강한 여자 심현정입니다. 오늘 드디어 따끈따끈한 신제품이 도착했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에이지락 메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뉴스킨 과학자들이 무려 7년이라는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에이지락 메타입니다. 여러분, 오늘 쾌변하셨나요? 저는 매일 아침 바나나를 보는데요, 오늘 몸이 굉장히 날아갈 듯 상쾌합니다. 날개 좀 달아주세요. 상쾌합니다. 상쾌합니다. 장은요, 음식물이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모여 있고요, 또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약 90%가 장에 살고 있습니다. 뭐 유익균, 유해균 등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유익균으로 꽉 차 있던 장도요, 나이가 들고 또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쌓이면서 점차 유익균은 줄어들고 또 유해균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익균, 유해균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요, 장이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싶다면은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건강한 삶, 건강한 장을 위한 에이지락 메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품명은요, 메타고요, 파마넥스 에이지락 브랜드 제품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락추로스 파우더 개별 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보이시죠? 건강기능식품의 세부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는요, 일반 식품이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총 90캡슐이 함유되어 있고요, 1회에 3캡슐씩 1개월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옆면으로 가볼까요? 보시면은 1회 분량 3캡슐당 영양 정보가 있는데요, 1회 분량 3캡슐당 락추로스는 485mg, 프로바이오틱스는 10억 CFU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총 18개월인데요, 총 1회 분량당 200억 CFU를 투입했고요, 18개월이라는 유통기한 내내 최소 10억 CFU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은 네모상자 보이시죠? 에이지락 메타 주원료의 기능 정보가 있는데요, 락추로스 파우더는 식약처 개별 인정형 원료고요, 프리바이오틱스, 즉 프로바이오틱스 먹이입니다. 유익균은 증식,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은요,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에 배변 활동 원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인 락추로스 파우더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는요, 락추로스 섭취 기간 동안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 박테리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원료명을 보시면요, 락추로스 파우더 3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요, 글로벌에서 7년간 연구개발한 성분이죠. 블랙커런트, 빌베리, 흑미추출물이 부원료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 유산균 배양 건조물도 부원료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산균 배양 건조물은요, 유산균 사균체, 즉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의미합니다. 뉴스킨에서는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퍼플 브랜드 원료를 분석했는데요, 그중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 빌베리 이 세 가지 원료를 찾아서요, 독창적인 퍼플 브랜드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에서는 퍼플 브랜드 3종을 주 원료로 제품이 개발되는데요, 한국에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부원료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개발한 퍼플 브랜드에 추가로 3종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인 락추로스 파우더, 또 부원료로 포스트바이오틱스인 유산균 사균체까지 추가해서 에이지락 메타가 탄생했습니다. 섭취 방법은요, 하루에 한번 3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 안에
하드 캡슐이 총 90개가 들어있는데요. 보이시죠?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냥 캡슐 안에 보라색 가루가 보이던데 옷이나 손에 묻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원료 특성상이요, 보라색 가루 묻음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병 내부에 보라색 가루가 발견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옷이나 손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서 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제품들은 식전에 먹어야 된다, 식후에 먹어야 된다 말이 많잖아요. 둘 중에 언제 먹는 게 더 좋아요?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제가 이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제품의 섭취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섭취 방법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다양한데요. 식전에 섭취하라는 주장은요, 식후에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에 의해서 유산균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식후에 섭취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식후에 위산이 분비되긴 하지만 음식물에 의해서 중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위산 분비는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섭취하는 음식물의 물리적인, 뭐 화학적인 특징, 또 개인의 스트레스 등에 따라서 분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섭취 방법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공복 섭취, 뭐 식후 섭취 다 근거가 있는 말이고 큰 차이는 없다. 즉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번 에이지랑 메타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 모두 오원하세요.